잔혹의 사전적 의미는 잔인하고 혹독하답니다. 그 뒤에 범죄가 붙는다면 그만큼 수법이 잔인하고 혹독하다는 의미가 되겠죠. 최근 시화호에서 일어난 토막살인 사건이 바로 이 잔혹범죄에 해당합니다. 그런데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. 한 남성의 시신 일부가 시화호에서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 훼손된 시신의 신원은 확인됐지만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 못해서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. 또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른바 박춘풍 사건도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잔혹범죄였습니다.